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주에도 블랙로드의 새로운 커피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주 커먼악스 로스팅 3강 열을 지배하는 자가 로스팅을 지배한다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직화식, 불과 생두가 직접 닿아서 볶여지는 로스팅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열의 형태가 무엇인지, 전도열인지, 대류열인지, 고사열인지 세 가지 중에서 직화식은 어떤 열을 주는 것인지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헷갈리신다던가 전도열인가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좋은 해답을 얻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해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제든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열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다 보면 초반에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다가 또다시 점점점 공부를 해감에 따라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것이 바로 로스팅에서 열을 이해할 때입니다. 먼저 전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접하는 가장 쉬운 열이 전도열이란 형태죠. 물체와 물체가 맞닿아 있거나 할 때 서로 간에 열이 전달되는 것을 전도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로스팅에서는 특히나 머릿속으로 굉장히 상상이 잘 됩니다. 드럼의 뜨거운 열이 생두로 전달되는 방식, 그리고 뜨거운 생두와 조금 차가운 생두가 서로 열 평형에 맞춰지는 방식, 이런 것들에서 전도열의 역할이 커집니다. 하지만 로스팅에서 이 전도열의 역할이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한데요. 왜냐하면 생두의 모양이 둥근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둥근 형태다 보니 열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많은 로스팅기는 이런 전도열보다는 열풍, 대류열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서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런 수식이죠. 하지만 조금 더 전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식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쪽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간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 전도열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Q라는 것이 바로 전도열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열에 대한 것도 방향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제외하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열을 나타내는 어떤 수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수치를 어떤 것들이 구성하는지를 보면은 전도열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이 K라는 상수가 바로 어떤 재질에 우리가 열을 전달하고자 하는 재질에 열 전도율입니다.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상수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쪽 반대편에 있는 항이 바로 두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입니다. 그러면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 전달이 되는 수치가 커지겠죠. 그리고 열 전도율이 클수록 또 전도율 전달이 잘 되겠죠.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생두라는 것들이 종류마다 이 전도율이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율 비율이 높으면 로스팅이 굉장히 생두의 재질에 따라서도 급격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지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열의 수치를 나타내는 단위에 면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물체가 서로 닿는 면적이 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치가 커지는 편인데 생두 같은 경우에는 닿는 면적이 거의 점이나 미세한 면 이런 식으로만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전도열의 비율이 생각보다 커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뇌피셔야 되긴 한데요. 생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생두의 수분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수분율도 생두마다 같은 수치여도 다르게 분포를 할 것입니다. 같은 11%의 수분율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생두는 굉장히 골고루 수분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같은 11%여도 어떤 생두는 부분에 수분율이 많이 집중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열이 충분하다는 가정 하에 수분이 많이 있으면 골고루 만약에 수분이 분포되어 있다는 또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이 속으로 생두의 내부로 더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도열의 방식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도 또 수치 상수들이 있는데요. 물질별로 열을 전달시킬 수 있는 전도율에 대한 수치입니다. 근데 물이 공기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이죠. 그래서 다양한 단열재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공기를 많이 넣어둡니다. 그러면 열이 공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과를 잘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전도율이 굉장히 낮은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두에서도 수분율이 점점 떨어져감에 있어서 바깥에 있는 열이 내부로 전달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이
생두에 뉴크롭에서 올드크롭으로 가면서 점점점 속이 덜 익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두 사이에 물이 채워져 있던 공간에 물이 사라지면서 공기가 좀 채워지거나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이 내부로 통과하는, 열이 내부로 전달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본 적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쯤 로스팅한테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열은 바로 대류열입니다. 사실 로스팅에 있어서 이 대류열이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생두를, 이 둥근 형태의 생두를 익히기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용되는 많은 로스팅기들이 열풍시 대류열을 쓰는 방식으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는 또 자동 프로파일링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전도열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 전도열에 대한 부분은 유저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뜨겁게 달궈진 드럼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파일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열원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전도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대류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열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지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PID 컨트롤을 통해서 이런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이 꽤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많은 자동 프로파일링 가능한 머신들을 보면 대체로 다 열풍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점으로 부분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에 비해서 생두 전체를 감싸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균질하게 커피를 익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반드시 어떤 열이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커피를 익힐 수 있는 방식인 것이죠. 다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공급되는 열만큼 빠져나가는 열도 많기 때문에 전도열보다는 열의 손실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가스값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또다시 쉬운 버전에서 조금 더 대류열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류열은 단순히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순환되는 것들을 원래 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스팅에 있어서는 이런 자연 대류가 아니라 우리가 열풍을 조절하는 강제 대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상태랑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적용되는 수식도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 Q에 대한 부분이 대류열의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라면 그 옆에 있는 항들을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H가 대류열 전달 개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바로 A가 보통 면적입니다. 대류열이 전달되는 물체의 어떤 표면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T라는 부분이 유체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물질의 온도 차이입니다. 이것들이 비례하는 것이죠. 총 대류열에 비례하는 것이 이 각 항목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대류열 전달 개수가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편이지만요. 단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면 이 대류열 전달 개수는 유속이 빨라지면 더 커집니다. 한마디로 열풍을 쏘아주는 속도를 높인다면 생두에 전달되는 열도 좀 더 높아지겠죠.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온도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열을 빠르게 전달하는 대신에 두 물체 사이의 온도가 줄어들면 열 전달이 잘 안 되게 되겠죠. 열원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열풍이 세진다면 이 생두에 들어가는 대류열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착각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댐퍼를 늘렸을 때, 어떤 로스팅 머신의 온도는 열은 고정한 상태에서 댐퍼를 열었을 때 생두에 들어가는 열이 커진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됩니다. 열을 충분히 공급했을 때 강제 대류의 흐름이 빨라지면 열이 더 많이 전달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보자면 만약에 이 대류열 전달 개수에는 공기의 흐름이 측류이나 난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공기가 전달되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빨라지거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난류가 형성되게 되면 급격하게 이 대류열 전달 개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스팅을 하다가 난류가 형성될 만한 환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류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생두의 어떤 흐름과 드럼의 RPM, 유속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가가지만 전도열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생두의 크기가 큰 콩, 면적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열이 충분할 때는 더 많은 열을 쉽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열을 우리가 화력을 주고 있더라도 속도가 빨라지거나 면적이 커지면 로스팅 포인트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포인트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끊어도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실험을 해서도 확보한 자료들인데요. 제가 추후에 좀 더 디테일한 로스팅 과정들을 설명해 드릴 때 그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복사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의 열들도 사실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거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편이지만 복사열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직접 겪고는 있지만 뭔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어떤 물체에서 방출된 전자기파가 어떠한 물체로 전달되는 것을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전자기파,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긴 하죠. 하지만 조금 더 로스팅에 적합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이 복사열에 대한 편견 혹은 새로운 생각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겪으면서 경험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뭔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복사열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화식 로스팅이 복사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예전 제가 로스팅 강의를 찍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직화가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에 불이 바로 닿는 것이니 당연히 전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저희 손님이 와서 물리학 교사셨었는데 저한테 직화식이 복사열의 가장 큰 예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의문점이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연결이 됩니다. 로스터들에게 아니면 이 로스팅 업계에는요 이 복사열이 생두의 속을 잘 익히는 가장 효율적인 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고 다른 업계의 어떤 자료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복사열이 어떤 물체의 속을 잘 익힌다 이런 어떤 이야기는 잘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봐도 할로겐 열원이라거나 이런 복사열을 많이 사용한다는 로스팅기를 써도 속을 잘 익힌다는 것에 대해서 탁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직화식, 저희가 수망으로 콩을 볶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죠? 겉이 새까맣게 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도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속을 굉장히 잘 익히는 게 복사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스팅 업계에 퍼져 있는 이런 편견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겠죠. 복사열이 속을 잘 익힌다는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좋은 문제 제기와 계기를 삼기 위해서 댓글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두의 색깔에 따라서 복사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수식을 한번 보십시오. 또 수식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복사열은 저도 수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사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흡수율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두의 색깔에 따라서도 이 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 상태의 생두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진 그 상태로 갈수록 복사열을 이 커피들이 더 많이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스팅 초반보다는 로스팅 후반에 이런 복사열의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로스팅 후반에 커피가 더 빠르게 변해가는 것에 어떤 지점에 이런 복사열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여러분들도 꽤 동의하실 건데요. 드럼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워진 열들이 생두에 직접 전달되는 열, 그리고 생두들끼리 서로 전달하는 열에도 이런 복사열이 많이 포함된다는 점. 그래서 서로 간의 열 평형을 이루는 것에도 이 복사열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열에 대한 세 가지 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만 해도 생각보다 쉽진 않죠. 제가 겪어온 것들과 어떤 이론들을 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봐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열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사용한 로스팅기를 쭉 한번 얘기하면서 한 번만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제가 로스팅을 시작했던 거는 단연코 수망이었습니다. 수망만으로도 한 1-2년 넘게 커피를 볶아 왔었는데요. 그때 제일 걱정했던 게 아까처럼 겉이 새까맣게 타고 속은 잘 안 익는 현상들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제가 로스팅이 서툴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수망으로 볶으면 사실 재현성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볶게 되는 어떤 생두의 온도를 측정할 수도 없고 프로파일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며 배치하는 열을 주는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치하지 않고 헤어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재현성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망을 쓰고 있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차 팝이 터질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번 로스팅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연하게 다른 로스팅기로 갔던 게 국내 자작 로스팅 머신을 샀을 때입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도 이리조즈라는 어떤 팬 로스팅도 했었고 통돌이 로스팅 그리고 집에 있는 진짜 소뚜껑 같은 팬으로 커피를 볶는 팬 로스팅도 해왔었죠. 그러다가
가장 큰 변혁을 겪었던 구간이 바로 이 부자 로스터라는 로스팅기를 샀을 때입니다. 온도 측정 그리고 미압계로 좀 더 세밀한 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댐퍼가 달려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고 저만의 로스팅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댐퍼를 이렇게 조절하면 맛이 이렇게 나온다. 불을 초반에 세게 넣었다가 후반에 약하게 넣으면 어떤 맛이 더 발현되고, 불을 초반에 약하게 했다가 말려둔 구간에 불을 넣어서 단맛을 더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더 잘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갖추셔야 될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후각과 미각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통해서 조금 더 타당하고 체계적인 통계과학적인 맛을 볼 수 있을 만한 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블라인드 테스팅이긴 하죠. 제가 뽑았던 예를 들어서 댐퍼를 많이 연 거, 댐퍼를 적게 연 것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똑같은 컵을 여러 개 만들어서 무작위로 배치를 한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훈련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해보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게 된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로스팅에서 미미하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조절한 변수와 그리고 결과가 일치하는 것인지, 서로 간에 연관을 주는 것인지, 종속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잘못 실험한 것들이 나중에 돼서는 하나의 미신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의 바디를 녹게 만든 요인이 로스팅 시간에 있었는데 나는 말리아드 반응에 열을 더 줬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계속 로스팅을 해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로스팅을 하고 그렇게 믿어온 시간이 20년이 지나게 되면 과연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을까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때 제가 가장 큰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 패스트 로스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드럼이 굉장히 두껍지 않다거나 전도율 비율이 좀 높은 로스팅기에서는 패스트 로스팅을 하면은 커피가 굉장히 그을리거나 탄맛이 나거나 부분적으로 심하게 익는, 그리고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까지 가는 현상들이 꽤 많았었죠. 그래서 다양한 논문들이나 자료에서 봤을 때 이런 패스트 로스팅의 우월함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했던 로스팅기가 바로 스트롱홀드였죠. 초창기에 스트롱홀드를 썼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열도 자동으로 되고 예열이 되면 알람이 옵니다. 그리고 생두를 투입하고 나면 자동으로 배출까지 되어버리죠.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가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도 로스팅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쓰면서 느낀 점이 생각보다 그 자동 프로파일링 기능이 그렇게까지 똑똑하지는 않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 물론 최근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썼던 스트롱홀드는 그렇게까지 탁월하다, 너무 신기하다는 느낌은 가면 갈수록 점점 희석되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프로파일을 만들려고 해도 로스팅기 여론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고, 혹여나 같은 프로파일 똑같이 만들어도 로스팅된 결과물이 같은 콩이어도 다를 때가 많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또 한계를 느끼고 생각보다 열을 아무리 세게 줘도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패스트 로스팅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찾았던 머신, 그게 바로 국산 머신 트리니타스였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사용했던 로스팅 머신과는 확연하게 다른, 정말 로스팅기 같은 로스팅기였고, 두꺼운 드럼 그리고 높은 RPM, 강력한 열원으로 인해서 로스팅의 발현이 정말 잘 되었었습니다. 강력한 열을 줘서 빠르게 로스팅이 끝나도 커피의 결점들이, 로스팅 디펙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때부터가 정말 강력한 열풍식 로스팅기를 제가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사실 저만의 기준일 수가 있는데요. 로스팅 시간이 6분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꽤나 성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면 그런 로스팅기는 열풍식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하의 어떤 로스팅을 했을 때 많은 전도율 비율이 높은 로스팅기는 커피에서 디펙트가 많이 나옵니다. 로스팅 디펙트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열풍식은 조금 더 짧은 로스팅을 했을 때도 로스팅 디펙트가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대류열을, 강제 대류열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로스팅기를 사용해서 패스트 로스팅을 했을 때 커피들이 왠지 모르게 더 잘 부풀고 팝이 세게 터지는 것 같은 인상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검은 학습들에서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면 이 드럼이 두꺼워서, 두껍고 뜨거운 드럼에서 생두로 들어가는 복사열도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로스터들이 한번 꿈을 꾸게 되죠. 자기가 사고 싶었던 드림카가 아니라 드림머신. 그때 저에게 남아있던 가장 큰 드림머신은 바로 로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로링을 사게 되죠. 이 로링과 트리니타스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트리니타스는 두꺼운 드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열도 쿨링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었는데, 로링은
스탠드럼에 예열도 쿨링도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로링에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내가 열을 주는 대로 커피가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된 어떤 프로파일이 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터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밋밋한 베이크드 된 커피가 나올 수도 있고, 로스터들이 잘하게 되면 정말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포인트의 커피를 잘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솔직히 요즘 느끼는 점 중에서 하나는 로링으로 프로바 같은 맛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바스로 로링 같은 맛은 또 못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단순히 제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에그트론 수치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로링으로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링에서 투입되는 열들은 7,800도에서 강력한 열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파일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링이야말로 굉장히 열풍 비율이 높은 로스팅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로링을 자꾸 쓰다 보니까 안 되겠다, 가장 클래식하고 커피다운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로스팅기를 한번 써보자 해서 구매를 하던 게 옛날식 드럼이 굉장히 뜨거운 프로밭 L12 시리즈였습니다. 굉장히 다루기 어려울 수도 있는 구형 프로밭이었지만 사실 효율을 생각해보자면 더 싸고 큰 머신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로링 35kg를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커피를 재밌게 하자, 다양한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로링이 드림 머신이라면 이 프로밭은 언젠가 한번 거쳐가 보고 싶은 로스팅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클래식한 머신이었기 때문에 한번 꼭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큰 거금을 들여서, 저한테는 큰 거금이죠, 들여서 이 머신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머신을, 이제 오래된 머신을 볶아가는 블랙스미스라는 업체를 통해서 리빌트를 해서 저희 블랙로드라는 이미지에 굉장히 잘 맞는 블랙 크롬 에디션으로 커스텀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밭을 쓰면서 많이 느낀 점이 머신마다 조금 더 최적화된 어떤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로링은 더 빨리 볶을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다면 프로밭은 너무 빨리 볶는 것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바디감이 좋다거나 커피 다운 커피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로스팅기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잘 쓰게 되면 다양한 커피를 다루는 것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다양한 머신들에 대한 얘기와 열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아마 이 커먼학습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실험할 수 있을 만한 장비들을 많이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로스트라는 굉장히 실험을 하기 좋은 드럼 RPM이라거나 팬 스피드, 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랩실용 샘플 로스터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구매를 했고, 그리고 생두의 수분 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에그트론 넘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싱크포라는 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 싱크포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이 됩니다. 이 두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커먼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자, 열에 대한 이해 이번 주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딥하게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